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더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사 찬양 예배인데 여기 선생님들과 그리고 릴리 선교부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워십으로 함께 하실 선생님들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네. 우리 이제 찬양으로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령과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곡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워십으로 찬양할 텐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네. 아,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찬양과 목소리와 그리고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만나네 주 담배해 그도 놀라우시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주위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기 참 쉽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떠함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 외모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창조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스스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온 존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
부담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 많은 열매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정신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